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LG 윙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LG 윙은 상단 부분에 화면이 있고 하단 부분에도 화면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화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화 유리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화이트 스톤에 돔글라스를 입혀보려고 합니다. 강화 유리에서도 세균이 오래 번식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근데 이 강화 유리는 항균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돔글라스입니다.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화 유리를 붙이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누가 설치하더라도 완벽하게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음에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동영상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영상을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먼저 돔글라스에 마스킹 테이프를 입힐 겁니다.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는데요. 짧은 것은 위아래에 붙이는 거고, 긴 거는 양쪽 측면에 붙입니다. 경화액이 흘러서 떨어졌을 때, 안쪽 부분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붙이는 거고요. 측면에 버튼 부분만 살짝 가린다는 형태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첩 부분도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화면은 가리지 않도록 붙여야 돼요. 그래야 화면에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겠죠.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네 곳의 면에 모두 다 마스킹 테이프를 지금 붙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액션 클리너를 이용해서 화면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하단 지그에 스마트폰을 올려둡니다. 카메라 모양을 맞춰서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묻은 먼지를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해서 다시 제거를 해줘서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이 스마트폰 상단 부분인데요. 이 위에 보면 리시브 홀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경화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줘야 됩니다. 네, 스피커 마스킹 테이프 붙일 때 여기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이 윗부분에 맞춰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하단 지그 위에 상단 지그를 올려줍니다. 이쪽 부분 홈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흡수 패드를 측면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 옆에 딱 끼워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생긴 T자 형태의 플라스틱 핀을 이 측면 부분에 구멍 부분에다가 끼워줍니다. 포지션 브릿지를 이 부분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브릿지 이 부분에다가 경화액을 넣을 거예요. 이 색깔 있는 부분을 열어서 넣으면 되는데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두개다 넣는 분도 있는데 그럼 안 되고 한 개만 쓰셔야 됩니다. 한 개는 만약에 실수하셨을 때이 경화액을 다 걷어내고 한개더 다시 쓰시라고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이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이 부분에다 올려놓고요. 뒤쪽에 있는 뚜껑을 열면은 경화액이 쏟아집니다. 이 작업을 할때 평평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막 기울어져 있으면 경화액을 쏟자마자 한쪽으로 막 쏟아질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화액은 바로 굳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 쏟아져 나오면은 뚜껑을 닫고 꺼내줍니다. 뚜껑 닫을 때몇 방울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제 포지션 브릿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상단 부분 상단 지그를 꽉 잡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브릿지를 제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막 빼면 흔들려서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강화 유리를 꺼내줍니다. 네, 꺼내고요. 이 강화 유리가 비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 비닐이 붙어 있는 면 쪽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이 한쪽 부분에 홈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단으로 가도록, 스마트폰이 상단으로 가도록 놓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떼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부터 끼우고 놓으면 됩니다. 근데 플라스틱 핀 때문에 탁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플라스틱 핀이 있는 반대쪽 부분을 살짝 누르면은 경화액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데요.
계속 가운데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화면 딱 달라붙을 텐데요. 네, 가운데로 오도록. 만약 책상이 기울어져 있으면 조금 방향 조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붙으면은 그때 플라스틱 핀을 이렇게 탁 뽑으면은 경하게 쫙 퍼집니다. 완전히 퍼질 수 있도록 한 10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경화액이 완전히 퍼져나갔는데요. 이 상태로 굳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느긋이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퍼지고 난 뒤에 이제 경화를 해야 되는데요. 경화기를 보조 배터리나 또는 전원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리를 펼치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15초 동안 동작하는데요. 이제 15초를 이용해서 이쪽 상단 부분 한 번, 하단 부분 한번 해서 15초씩 굳혀줄 겁니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핏이 나오고요. 자동으로 15초 뒤에 꺼지는데, 그때 아래쪽도 15초를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도 15초를 해줄게요. 1차 경화가 끝마쳤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을 꺼내줍니다. 상단 지그를 제거하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기울여서 빼시면 될것 같아요. 기울여서 빼줍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거를 이제 제거를 하세요. 리시버 스피커 마스킹 테이프도 다 제거를 합니다. 알콜 솜이 3개나 들어있는데 또한 개를 찢어서 이제 측면 부분에 혹시 모르게 나왔을 경화액을 닦아줍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설치했으면 흘러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번에 2차 경화를 해야 되는데요. 버튼 두번 누르면 60초, 1분 동안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 두번 딱딱. 그래서 상단 1분, 하단 1분 굳혀줍니다. 경화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혹시 모를 남아있을 뭐 먼지나 오염물들을 가볍게 닦아내줍니다. 네, 설치가 끝났어요. 돔글라스 강화 유리를 입혔는데요. 돔글라스의 장점이라면 측면 부분에 투명하기 때문에 옆에 베젤 부분을 뭐 일부분 가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설치할 때 이렇게 딱 정형화된 설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삐뚤게 설치된다거나 뭐 아래 부분만 좀 넓고 위는 좀 좁고 뭐 이렇게 설치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초보자가 처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치한 것처럼 똑같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돔글라스 강화 유리의 장점이라면 이게 화면을 가리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곡면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측면 부분까지 다 보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케이스가 다른 게 있다면 케이스 입혔을 때 간섭이 없는 부분도 장점이죠. 그 투명도 높기 때문에 일반 필름에 비해서 화면을 만졌을 때 원래 그 글래스의 느낌, 네, 유리를 표면을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만졌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화면을 잘 보호하는 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윙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두 개나 되고, 그리고 뭐 떨어뜨릴 때 화면이 바깥쪽 부분이 얇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는데, 돔글라스 입히면 돔글라스가 깨질지언정 화면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더 포하고 깔끔하게 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순정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